택배가 왔습니다.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대저 토마토입니다. 다이어트도 할 겸 짭짜리 토마토 맛있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라미네 토마토라는 데서 샀습니다. 아침으로 이걸 먹어야겠어요. 빨간 걸 먹어야 되나? 씻어 왔다. 단단하다, 과육이. 별로 맛 없으면 알룰로스 뿌려 먹으려고 했는데 달아요. 저 2.5kg 한 상자에 3만원이었나 그랬어요. 오늘은 편집 데이입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겠네요. 토마토 다 먹고 커피 먹어야지. 커피를 만들자. 오늘은 요거 샀거든요. 오트밀크? 이걸로 라떼 먹으려고요. 이거는 알룰로스 바닐라 시럽. 많이 했나? 쉐키 카페인 충전. 정말로. 오, 맛있어요. 우유와는 또 다른 매력. 막 밍밍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 오트 밀크 특유의 고소함이 있어요. 이게 몇 칼로리야? 190ml에 75칼로리. 우유 칼로리 100g에 60칼로리. 오! 확실히 우유보다 칼로리가 적네. 좋아. 점심밥 차려 먹읍시다.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 밖으로 안아준 날 우후후 이처럼 내게 넌 그리 이렇게 오늘의 점심입니다. 그리고 쌈채소까지 먹어볼까요? 맛을 한 번도 안 봤는데 맛 업업 아닌가?
맛있다. 야채 섭취하겠습니다. 고기 듬뿍. 밥 먹고 영양제 타임. 칼마디, 오메가3. 유산균. 제가 요즘 이런 걸 붙여놨거든요. 한 달 동안 건강, 다이어트 느낌으로 하려고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한 끼만 1만씩 먹기, 그리고 500칼로리 소모하기, 그리고 영양제 먹기 거든요. 영양제 먹었다고 하고. 근데 500칼로리 소모하기인데 한 번도 500칼로리를 채워서 소모한 적이 없어요. 애플워치로 측정하거든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택배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저거 다 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급해서 먼저 깐 박스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써있죠? 마스크입니다. 이거 이렇게 컬러 마스크 한번 사봤어요. 다섯 가지 색깔이고요. 약간 베이지, 약간 코랄, 이거는 핑크, 이거는 연한 코랄, 이건 노란색. 마스크 다 떨어져서 급하게 쿠팡에서 산 건데 색깔 있는 거고 세부리형입니다. 근데 이거 편하더라고요. 세부리형이라서 그런지.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KF가 안 써있어. 으잉? KF가 안 써있어. 근데 2주 후에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렴했나봐요. 50매에 16,9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은 차전자 비환입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차전자 비를 꼭 드셔보세요. 저도 옛날에 약간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거 먹었을 때 그게 차전자 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였는데 정말 화장실을 잘 가더라고요. 요즘에 다이어트 시작한 김에 차전자피도 먹어보려고 샀어요. 지금 먹어야지. 그냥 이렇게 각자 환으로 생겼습니다. 차전자피 먹고 나서 물을 정말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제 옷입니다. 옷인데 제 분실물 트렌치코트입니다. 이게 제가 제주공항에서 오가다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 의자에다가 이 옷을 걸어놓고 깜빡하고 김포공항 도착해서 이것을 놓고 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급하게 여기 카페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착불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이 트렌치코트 제주도 갈 때 게시한 트렌치코트인데 잃어버린 줄 알고 정말 망연자실했답니다. 진짜 개 멍청 비용이 또 들었습니다. 옷을 찾은 게 어디야? 그 다음은 요거. 이거 두잇이라는 다이어트용 시리얼 이에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패키징이 참 귀엽다. 근데 이게 이제 인스타 광고에 막 뜨길래 샀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이런 스쿱도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700g인데 겁나 비싸더라고요. 3만원인가? 얼마였지? 34,000원. 저는 이제 한 끼만 일반씩 먹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한 끼 정도 먹어보려고 사봤어요. 오! 뭐야?
흙이 있는데 흙. 신기하다. 브이로그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초코 냄새. 그리고 옷 배송 왔어. 오잉? 핑크. 핑크 니트. 완전 핫핑크였네. 근데 이게 원사가 독특하다. 노란색이랑 핑크랑 섞여 있어요. 니트 처돌이라서 또 니트를 샀어요. 색깔 이쁘다. 근데 봄 웜 라인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택배. 마지막 택배는 여기 호텔 도손이라는 곳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뭐지? 핸드 앤 바디 세럼. 이거는 핸드 앤 바디 워시. 이거는 오 상자 봐. 술같이 돼있다 뭔가. 오 디퓨저입니다. 오 이 밑에 깔아놓는 건가 봐요.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다가 올려놓을 디퓨저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여기 마침 선물을 딱 보내주셨네요. 더 시크릿 세션이라는 향인가 봐요. 이거를 약간 상쾌한 스킨 냄새 같은 게 나요. 짠. 탑노트가 베르가못 오렌지, 하트노트가 로즈 자스민 머거츠, 바텀노트 패출리 머스크. 그래요.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여기다가 놔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의 택배 뜯기는 끝! 여러분, 저는 옷을 갈아입었고요. 운동을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런데이 어플 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3일째인데 런데이 뛰고 오려고요. 확실히 그냥 걷거나 그냥 무작정 뛰는 것보다 재밌더라고요. 스타터 플랜 세 번째 거 오늘 할 거예요. 이게 이어폰 끼고 시작하면 계속 말을 시켜요. 여기에 성우분이 달리기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계속 설명해주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음악도 나오면서 지금부터 1분 동안 가볍게 뛰세요 이러고 2분 동안 걷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터벌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옷은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랑 이거는 그냥 조거 팬츠 이렇게 입고 뛰고 오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당한 수준으로 달리시면서 지방을 소모하다가 운동의 강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에 도착했어요. 이거는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투뿔런 프로틴 음료. 아! 잠깐만. 아, 너무 힘들다. 그래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오늘 런데이 했고요. 25분. 그리고 좀 더 걷다가 왔어요. 땀이 너무 나. 오늘 4.4km 걸었고 264칼로리 소모했다고 나오네요. 이거는 3개에 5,800원이었어요. 근데 단백질 음료가 복숭아 맛이면 무슨 맛일란가 모르겠네. 응? 투명한 색깔인데? 아 별로야. 색깔이 이런 색이거든요? 투명한 색? 근데 단백질이 20g 들어있대요. 약간 살짝 홍차 맛도 나왔는데 약간 그 단백질 특유의 끈적한 그런 느낌도 나고
단백질 비린맛도 나고. 아 짜증. 목구멍으로 넘겨야겠어요 빨대로. 그리고 너무 달아. 좀만 쉬었다가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따가 약속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샤워하고 아까 택배 뜯었던 가디건 입어봤어요. 삥꾸삥꾸 가디건. 귀엽네. 그리고 이따가 6시 넘어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짜자잔. 제가 최근에 우쿨렐레를 샀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잠깐 연습하고 나가려고요. 귀엽죠? 끌끌. 일단은 산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자꾸 줄이 풀려요. 그래서 튜닝을 해줘야 돼요. 초록불 나올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왜 샀냐면 그냥 이것저것 이거 악기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싶어서 샀어요. 그 중에서도 스텔라장님이 커버한 라따뚜이 OST 있거든요. 근데 그게 프랑스어인데 그 프랑스 말이 너무 예쁘게 들리고 너무 좋아서 진짜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프랑스어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그 노래 이제 가사를 카피하면서 이렇게 썼거든요. Le rêve des amours sont comme le bonbon. Il donne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Avec la France, je suis malheureux.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곡을 코드를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기타도 진짜 많이 배우는 것을 시작했었는데 한 5번 정도를 배웠는데 항상 포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게 아니고 뭔가 상황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했었던 거라서 뭔가 항상 배우다가 흐지부지 됐었는데 우쿨렐레는 일단 선이 4개밖에 없고 그 기타 칠 때 마의 F코드를 잡는 그런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며칠 연습을 해봤더니 기타랑 똑같더라고요. 라따뚜이 OST 한번 쳐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더 잘 치거든요. 이제 약속 시간이 되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친구랑 만나서 작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챙겨서 백팩 메고 나갑니다. 안녕. 하이. 요즘 엄청 자주 오고 있어요, 코스. 이거는 효정스 소고기 포케 간장 맛. 저는 처음으로 돼지 볼살 포케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소스. 그리고 저는 올리브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 완전 완코. 완전 맛있겠다. 나는 아직 다이어트 한 지 4일밖에 안 됐지만 왜 몸무게가 안 빠지는 걸까? 볼살.
아이고. 이거 먹어봐. 맛있다. 야, 너 저번에 샐러드 먹었잖아. 포케 안 먹고. 포케가 훨씬 맛있다. 여기 샌드위치가 맛있어. 빵. 소고기 좀 맛. 난 솔직히 이것보다 와플 대왕이 더 맛있고 싶어. 와플 대왕 먹고 싶어.